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훈타민의 훈입니다. 호름입니다. 오늘 저는 네팔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하는데요. 훈타민 채널에서 네팔 뮤직비디오는 처음이에요. 오, 그러니까. 우리 네팔 구독자분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티카 플러스사인의 마야 루키 루키. 마야 루키 루키? 루키 루키. 난 나의 루키. 아, 그럴 줄 알았어. 저는 레드벨벳을 워낙 좋아하니까요. 근데 이제 네팔 뮤직비디오는 처음인데, 이제 저희 네팔 구독자분께서 추천해 주셨고요. 네팔이라고 하면, 히말라야. 멋있지. 그 외국인 친구 집에 나라에 놀러 가는 게 있었어요. 그때 네팔이 나왔는데 네팔이 되게 멋있는 나라더라고요. 되게 멋있었어요. 그리고 수도는 카트만두. 그 네팔은 이제 한국에서는 히말라야 뭐 에베레스트 산이라든지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가 많이 봤었어요. 근데 이런 뮤직비디오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네팔에 대해서는 뭐 그런 역사적인 거나 뭐 지리나 뭐 그런 거는 제가 많이 접해봤는데, 뭐 이런 어떤 뮤직비디오인지 궁금하고, 조회수가 4,300만이 넘어요. 비교적 최신 곡인데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네요. 비교적 최신이네요. 그러니까 비교적 최신 곡. 그래, 1년 안 지났으면 비교적 최신이지. 어떤 노래인지 저희가 보러 가겠습니다. 이건 내가 확인해봤는데 영어 자막에 나와. 아, 마야 루키 루키? 루키 루키 마야 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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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도 되나요? 러브 사일런트. 거이얀 아페이블랜 모르드 아페이리 던서네 액진더우니맨 아이언트니 오이알 사티스파이티 아즈몰레 코스토디 해서맨 다미디 해서야 땡스 맨 어부터 시오르서는 원퍼슨이 루가람루어리 깨건우 만체 먼퍼를 빠레니 만체 또 뭐 먼퍼로서 에가 이곳대 걸든. 왜 옷 갖고 그래? 여자친구 아니에요? 여자친구 앞에서 지금 볼을 뻗은 거. 볼을 뻗었더니 반한 거야. 아, 가수구나. 그 티카 플러스사인. 이 남자들이 카페스코인가? 그런 것 같아요. 아, 마야 루키 루키가 러브 사일런트인가 보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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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귀여워. 남자가 재밌네. 노래가 좀 특이하다.
변신시키나? 크루이들 주접이구만. 남자가 줄 데가 없어. 와우. 이야.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니까 혼자 남지 결국에. 아 재밌다. 오 재밌는 뮤직비디오. 귀여웠어요. 아 진짜 귀여워. 그 티카 브라사인 가수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사실 저희가 정보를 얻지를 못했어요. 어떤 가수인지 잘 몰라서 사실은 궁금한데 우리 네팔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어 귀여워. 루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뭔가 중독성 있나봐요. 루키 루키 이것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루키 루키도 정말 멋진 곡이지만 이 마야 루키 루키도 진짜 중독성 있네요. 뭔가 귀여웠어요. 마야 루키 루키 이게. 그리고 이제 뭐 댄스도 댄스가 정말 멋있었는데 이제 한국의 댄스와는 좀 약간 다른 그러니까 뭔가 그 뭐 마치 댄스 경연대에서 볼 듯한 뭐 그런 덤블링이 많아서 그런가? 어 좀 이제 그런 좀 멋진 춤들이 그래서 좀 색달랐고요. 특히 노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저희들은 한국 케이팝에 워낙 익숙하지만 또 외국 저희가 뮤직비디오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네팔 뮤직비디오는 오늘이 처음인데 독특하다라는 그런 저희들 생각일 수 있을 거고 왜냐면 저희들한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좀 색다르 저희에게는 색다르다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네요. 좀 약간 그 고음으로 유지되는 노래 따라하기 힘든데 하여튼 그 독특한 저희에게는 좀 독특한 창법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좀 아 정말 외국 노래구나. 근데 뭐 네팔이라면 한국에서 그렇게 멀진 않았나는데 재밌었어요. 오히려 한번 네팔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고 흥미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맞아 흥미로웠어. 귀여웠던 노래인 것 같아. 귀엽고 재밌는 노래였습니다. 나야 루키 루키 기억나는 네. 게 이렇게 있어. 근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반하나? 아니야? 나는 화장 지워줘서 싫어. 하지마! 아무쪼록 혼담님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